에스겔 43장입니다. 계속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좀 환상을 왜 보여주는지 또 에스겔이 환상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잖아요.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이제 그림을 3D로 이제 그림을 그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봤는데 자 한번 볼까요? 네.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예.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이게 많은 물소리 같다 여기 이제 많은 물소리 이제 우리 그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그 음성이 이제 물소리 같다 네.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그렇죠. 같기도 그래.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. 자,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아까 와. 그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바퀴들 그렇죠? 네, 네.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네.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.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. 그 사람이 누구예요? 내가 그러잖아. 네. 내가, 그가. 하나님 같은 거. 그렇죠. 예. 네.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.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집을 바로 옆에 지어서 아니 집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. 우상숭배. 예, 예.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엄난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.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. 자,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상 가운데 같이 이제 문지방을 같이 하고 살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. 예. 인자야,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예. 그 형상을 부끄러워하게 하라. 예.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네.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. 자,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목적이 같아요. 네. 예, 그 이제 율례를 알게 하고 법도를 알게 하고 법도를 지키게 해라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.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. 그러니까 성전의 이제 모양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. 네.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단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.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. 점차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어떻게 해요? 계속 읽어보세요. 제단 네.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. 밑받침의 높이는 한 큐빗이다. 예.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사방 가장자리에 예. 가장자리의 너비가 여기 나오는데 예, 여기 한 큐빗에 계속 읽어보세요. 또 예.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예, 여기 한 뼘이고 예, 예 이제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 총의 높이는 두 척이요 이제 올라가면서 예, 이제 두 척이 되네요. 두 큐빗이요. 예.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. 자, 여기 보면은, 자, 4척, 여기서, 여기가 한 큐빗이고요. 여기는 4큐빗이다. 계속요.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, 그 번제단 2층의 높이는 4척이며. 자, 번제단 이 이제, 여기 4척이다. 이렇게 나오고요. 또.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. 자, 뿔이 4시다. 또.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. 너비도 12척이니. 자, 여기 12척인데, 예.
계속요.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. 자, 요 아래층의 길이는 요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. 요거는 위에 위에는 12이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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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빗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. 자, 턱의 너비는 반척이고. 예.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. 자, 그 청계는 동쪽으로 양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고요.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. 자, 이 지금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. 네.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에 번제단이 없어지고 이제 번제단을 십자가가 예수님 죽음으로써 번제단이 없어졌는데 아직 번제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네이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쪄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. 자, 그래서 계속 이 번제로 드리라. 예. 네.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들어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.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.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.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. 자, 이제 이 제단을 이제 목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라 이제 요런 걸로 끝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참 이, 지금 우리가 이게 신약 시대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입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다. 그 하나님이 아직도 같이 살아 있다라는 것인데 계속 읽어봅시다.